단장님. 단장님도 산책하세요. 네, 그냥 잠이 안 와서 나왔습니다. 네. 아니, 내 생각도 그래. 저희가 훈련 방해했죠. 괜찮습니다. 그렇게 힘들게 메이저리그에서 인정받는 신인 투수가 됐는데 갑자기 군대를 간다는 게, 그죠? 사실 그 당시 아내가 많이 아팠습니다. 심장에 종양이 있어서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는 대기자가 너무 많았어요. 아픈 아내를 혼자 두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군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. 만약 그때 돌아갔더라면은 아내는 지금 제 곁에 없었을 겁니다. 왜 언론에 해명도 한번 안 하셨어요? 아내 곁을 지키는 건 제 선택인데 저 때문에 아내를 비난밖에 할 수 없었어요. 그래도 저 자포자기 하는 건 아닙니다. 아내가 임신을 했거든요. 책임질 사람이 하나 더 늘었어요.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무겁긴 해도 지금까지 저를 믿어주고 따라준 아내와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은 막 힘이 나요.